네, 반갑습니다. 질러니어라 먹방 질러TV 이상준입니다. 아, 이제 소개는 안 해도 다 아시죠? 알 거라고 믿습니다. 아, 오늘 제가 준비한 메뉴는요, 해물짬뽕 곱빼기. 근데 어마어마하게 2인분의 양이 왔네요. 아주 행복한데 다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월남쌈, 그리고 전복을 제가 버터에다 구웠습니다. 그리고 단무지, 양파, 춘장도 있네요. 자, 그러면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오, 으아, 와, 소프레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와.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인가.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. 와, 이 집 연인들끼리 집에서 짬뽕 하나, 곱빼기 하나 시키고 이거에다 같이 나눠 먹고 밥까지 딱 말아 먹으면 최고일 것 같아요. Only you. 죄송합니다. 사실은 어제도 한잔 했거든요. 아, 속풀이 되는 것도 너무 좋아. A few moments later.